안녕하세요, 디몽크입니다. 마이크가 잘 달렸나? Q&A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디몽크에게 물어봐! 네, 오늘의 질문 본격적으로 읊어드리겠습니다. 알콜송 쥐님이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몽크님, 2017년 베스트 아이템 탑5 뭔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 밑으로 포미TV님이 궁금하다 점점 디몽크님의 베스트 탑에 드는 것이 과연 어떤 아이템일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사무님이 그래 이거다, 여기에 추천받고 갑니다 라고 남겨주셨고, 레알마드리드님이 그래 이거다, 여기에 추천받고 갑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디몽크가 꼽는 베스트 5. 1위는 당연히 닌텐도 스위치라고 전 생각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끈 하드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2위는 역시 핫한 아이템입니다. 유튜브 제목에 이것만 걸어도 조회수가 빵빵 터지는 애플 아이폰 10. 굉장히 트렌드였죠. 스위치랑 아이폰 10은 유튜브 컨텐츠로서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템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위는 당연히 제가 리뷰를 했었던 파나소닉 루믹스 GH5라고 생각하고요. 뭐 이유라고 한다면 스펙이 워낙 괴물이기 때문에 AF 빼고 모든 게 만족스러운 카메라 그리고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4위는 역시 제가 언박싱을 진행했던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 원 X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유는 현존 최강의 스펙을 지닌 콘솔이니까요. 전 잘 쓰고 있었고 지금도 어쌔신 크리드 오리진 잘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위는 5위가 근데 생각이 안 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5위를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A7R3 그래요. 소니 A7R3 괜찮은 것 같네요. 그죠? 이렇게 말해주면 소니한테 뭐 들어오지 않을까? 5위는 두 개를 동시에 올릴게요. LG V30하고 갤럭시 노트 8. 5위는 역시 제가 언박싱을 진행했던 델 38인치 커브드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 3818DW. 이유는 저 38인치의 21:9 비율 모니터를 쓰다 보면요, 16:9 모니터를 쓰고 싶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매력적인 제품이고 제게는 첫 21:9 모니터이기 때문에 그만큼 좀 만족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베스트 5 다 됐죠? 디몽크의 Q&A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졸려 죽겠습니다 지금. 디몽크님은 영상 퀄리티도 좋고 다 좋은데 왜 안 뜨시는지. 원래 안 되려면 안 되는 거예요.